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고민규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타 가두리 양식어류 수급 동향과 2022년 수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타 가두리 양식어류의 생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가두리 양식 어류는 해상 가두리 관측 품목인 숭어, 참돔, 농어, 감성돔 4개 어류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1년 기타 가두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21% 많은 1만 1천 톤이었습니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숭어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참돔, 감성돔, 농어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숭어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주 생산 지역인 하동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돔은 출하가능 물량이 많아 생산 어과의 출하량이 높았습니다. 또한 다른 어종 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출하가 늘었습니다. 감성돔의 경우 출하가능 물량은 전년에 비해 많았으나 출하량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농어는 여름철 출하 증가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월별 출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겨울철 출하가 많은 숭어는 2020년부터 계절성이 약해지면서 2021년에는 여름철 출하가 겨울에 비해 더 많아졌습니다. 출하가량 물량이 많았던 참돔은 7월까지는 출하량이 전년 및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출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어는 주요 판매 시기인 여름철 출하가 전년 및 평년에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감성돔은 1월과 2월에는 전년에 비해 출하가 적었으나 11월 이후에 출하 가능 물량이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출하량을 보였습니다. 2021년 기타 가두리 어류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타 가두리 산지 가격을 살펴보면 감성돔을 제외한 모든 어종이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어류별로 살펴보면 숭어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킬로그램당 평균 9,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참돔의 산지 가격 또한 전년에 비해 높은 킬로그램당 평균 9,9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전년에 이어 출하가능 물량이 많았고 저렴한 일본산 참돔 수입이 지속되면서 산지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농어는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킬로그램당 평균 12,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감성돔 가격은 전년 대비 8% 하락한 킬로그램당 평균 12,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월별 산지 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숭어의 산지 가격은 1월에서 3월까지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낮았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8월에는 킬로그램당 1만 원대를 형성했고 이후 상승세가 이어져 연말에는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참돔은 7월까지 상승세가 유지되어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에 거래되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어 킬로그램당 1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농어는 7월까지는 평년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8월 이후 상승해 전년보다 30%가량 높은 킬로그램당 1만 3천 원 수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감성돔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주요 활어 수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수입 활어는 돔류, 농어, 홍민어, 방어 등 4개 품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1년 주요 활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만 5천 톤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돔류 수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홍민어, 농어, 방어 순이었습니다. 돔류의 수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500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어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3,100톤이었습니다.
홍민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3,400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방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200톤이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수입량이 많았으며 10월 이후의 수입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타 가두리 전망입니다. 생산 전망입니다. 숭어는 주 생산 지역인 경남 하동에 출하가는 물량이 2021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수 등 기타 지역의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참돔은 현재의 출하량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20년 상반기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또한 전년 및 평년 수준의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 출하량은 2021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성돔의 생산량은 출하가는 물량이 평년보다 많고 양성 상태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는 최근 산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어가의 양식 의향은 높은 편이나 양성량 부족으로 출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전망입니다. 숭어 산지 가격은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한 가격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들어 산지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은 2021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돔은 다른 어종 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의 상승 여지가 많은 상황이나 수입산의 영향으로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성돔의 산지 가격은 공급이 늘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의 산지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타 가두리 양식 어류 수급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